CNS이시고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? 8,250원에 네. 20%입니다. 네, 매 숟가락 8,250원에 비중 20%라고 20%. 하십니다. 예, 예. 자, 이 종목 성기배 파트너님께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기배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? 예,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네. 이 종목 좀 속이 좀 상하겠어요, 그죠? 예. 손실도 좀 나는 데다가 예. 뭐 다른 반도체들도 좋고 막 급등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계속 좀 빠지기도 하고 해서 예. 지금 이런 상태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 매수가가 8,000원대 위상에서는 이게 종목이 최근에 와서 무릉둥이 구간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파란 웅둥이에 빠지는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주면서 이제 웅둥이가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위에 주가 위에 파랗게 이렇게 칠이 돼 있죠, 그죠? 예예. 예. 이게 물 먹는 구간 속에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대가 거의 이제 조정은 이제 일부 조정 받을 만큼은 받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얼마까지 냐면은 이게 한 5,500원에서 800원까지도 조정이 남아있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이제 또 뭐 좀 더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지 팔지는 못하잖아, 그죠? 보통은 못 팔잖아요. 예, 예. 예, 보통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지금은 뭐 어차피 물려 계시는데, 다음에는 한 20% 비중 더 가면은 20% 비중에서 내가 추가는 절대 못 합니다. 왜냐면 20%에서 20%를 더 사면은 40% 비중이 되면 거의 반 몰빵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, 매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, 매매가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밑에 보이는 요 빨갛고 파랗고 여기 거래량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예.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막 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팔고 싶어 하는데 또 사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, 그죠? 우리가 시장에서 예. 뭐 배추를 사고 또는 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걸 사듯이 그러면 사고 파는 게 왕성해지면 그걸 갖다가 오늘 10개 팔았다, 20개 팔았다, 30개 팔았다라 해서 그걸 기록하는 게 거래량인데 지금 동 차트는 아주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을 빡빡 끼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 이 종목에 지금.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언젠가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한 번씩 벅벅 터지는데 지금 거의 뭐 한 8,000원대에서 6,000원대니까 조금 더 빠지면 한 저점권이 좀 형성됩니다. 사실 이게 젊은 사람이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벌써 팔았을 거고 또 지금이라도 정리 후에 일부 정리 후에 새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손절 잘 안 되시죠?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신에 이 종목이 망할 주식은 아니고 해서 시간을 끌고 가면 언젠가는 반등이 주는데 지금처럼 너무 이제 자주 묻지 마시고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조금 더 빠질 수 있어. 조금 더 빠지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은 안 망하고 내가 찾는 가격대까지는 올 거야. 또는 더 이상도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야.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저는 편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아니, 네. 그 종목이 네?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인가요? 적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적자 상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들이 HB,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대형 회사가 아니고 이 네. 인공지능 쪽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면은 좀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나쁘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대로서 볼 때는 실적 자체가 뭐 대단히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. 실적이 좀 많이 나쁘게 나왔습니다.
YOY가 119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매출액도 38%,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도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전분기 거를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.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. 테마의 흐름에 아직 확실하게 낀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이 종목은 바로 이렇게 급반등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못 드리겠어요. 네, 잘 알았습니다. 네. 네, 시청자님. 자, 이 종목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. 좀 마인드를 급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